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인 미디어 그리고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사용하면 좋을 장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내 콘텐츠에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지 고민을 하시면서 이 강의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광고 같은 콘텐츠와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콘텐츠는 어떤 게 다를까요? 보시면 장비부터가 되게 다릅니다. 음향이나 조명이 다 분업화되어 있는 반면에 1인 미디어는 되게 단순하죠. 제 생각에는요, 이 장비를 생각하기 전에 나의 촬영 환경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적절한지, 야외 같은 경우는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닌지, 스튜디오라면 지속광과 순간광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를 조명을 고려해 하셔야 되고요. 소리 같은 경우는 야외는 수음이 잘 되고, 또 바람이 부는 경우는 윈드 필터를 씌워가지고 바람 소리가 좀 덜 들어가게 마이크에 또 소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부에 촬영할 경우는 층고가 너무 높으면 이제 울립니다. 하울링이 울려서 그런 높이, 방음이 잘 되는지 이런 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촬영 장소에 기동력, 한 군데서 찍냐, 이동하냐에 따라 삼각대를 놓냐, 짐벌을 사용하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촬영 환경과 내가 필요한 장비가 뭔지. 자, 그러면 제 카메라, 이렇게 마이크, 보조 장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카메라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특징만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미러리스는요, 각 화각별로 렌즈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광 렌즈도 필요하고 망원 렌즈도 필요하고, 반면에 하이엔드와 캠코더는요, 렌즈가 광각과 망원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서 렌즈를 교환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생방송 또는 라이브, 어떤 행사, 제가 렌즈를 교환할 시간을 주지 않는 어떤 그 현장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시면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부피가 작고 내가 멀리서도 컨트롤 가능한 액션캠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평소에 그냥 여행 다니면서 나는 추가로 장비가 없으니 휴대폰으로 찍겠다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요즘 어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쁘게 찍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평창올림픽 때 제가 이제 캠코더로 찍은 건데,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이 체험관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캠코더로 지금 촬영을, 무대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ICT 체험관을 오픈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이드로 찍고 또 타이트하게 가까이 찍고 또 중간으로 찍고 하는 게 다 캠코더로 화각을 조절하면서 찍은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 조그만한 카메라로 그냥 차 안에서 뒤에서 이렇게 좀 스케치를 따본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은 그냥 제 소장용으로 개인적으로 찍은 건데요, 이렇게 작은 카메라도 그런 커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포츠를 즐길 때나 아니면 이 공연에서 바로 이 무대 위에다가 세워놓았을 때 이런 컷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자체 리모트 내에서 녹화뿐만이 아니라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제가 당기는 거를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줌아웃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음은요, 음향에 대한 건데요. 주로 우리가 핀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카메라가 저 멀리 있어도 나의 목소리를 되게 잘 녹음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핀마이크고요. 우리가 핀마이크가 없더라도 집에서 간단히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휴대폰에 달린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다이나믹 마이크는 마이크 주변의 소리를 잘 담고 또 잡음을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유선, 무선이 다 있죠. 가수들이 쓰는 이 마이크는요. 샷건 마이크는 이 샷건이 길쭉하죠. 이 길쭉한 마이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소리가 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는 우리 성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음이 잘 되는 곳에서 광고의 녹음처럼 음질이 굉장히 좋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삼각대, 모노포드, 다리가 하나짜리가 있고요. 다리가 세 개짜리가 있습니다. 더 좋은 삼각대는 어떤 거냐? 유압식이라고 해서 되게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무빙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중량을 더 무거운 걸 얹을 수가 있고요. 자, 사진용과 제가 영상용의 헤드가 좀 다른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용은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수평을 잡는다면 영상은 밑에 먼저 촬영 전에 카메라의 수평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움직임을 위해서 이 위쪽 부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위아래 좌우로 컨트롤이 부드럽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삼각대를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수평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 나사를 보시면 잘못하면 또 비싼 카메라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시면 오른쪽에 수직 촬영도 되니까요, 그 기능에 따라서 또 내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짐벌입니다. 스마트폰용 짐벌이 있고 이게 다 중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영화를 찍기 위한 카메라들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양손으로 이 무거운 카메라를 안정감 있게 컨트롤을 해야겠죠. 그래서 양손 짐벌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주로 이제 한손 짐벌을 사용하겠죠. 그 한손 짐벌 밑에 이런 삼각대를 받쳐서 이렇게 잠깐 세워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짐벌과 스마트폰 앱이 연동을 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움직임을 따라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은 포커스를 오토를 놓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 짐벌을 사용하면서 렌즈를 만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요. 뒤로 서서히 빠지면 오토포커스 상태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커스가 맞고 이동 이렇게 포커스를 오토로 놓으면 된다. 약간 수직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달리 아웃을 했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가보고 또 펜도 해봤어요. 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결과물을 지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짐벌로 운영한 느낌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이렇게 서서히 오토포커스를 놓고 무빙을 주니까 핸드헬드, 손으로 찍는 것보다는 흔들림이 덜하죠. 슬라이드 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남자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달리샷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각을 좀 넓게 찍었더니 이런 느낌이, 앞에 물체가 있어야지 뭔가 변화가 더 나는데요. 뭔가 물체가 되게 크게 잡은 거랑 이렇게 멀찌감치 잡은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스마트폰 짐볼을 이용을 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장비들은요, 1인 미디어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비들이니까요, 과연 나의 콘텐츠에는 어떤 장비가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